합니다. 이 피크바가지는 설거지통 아니고요. 옛날 플라스틱 시대에는 이게 바로 볼이랍니다. 볼, 핑크 볼. 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캔에 비해서 뒤집개가 좀 크네요. 시작. 올리브 기름에 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. 오늘은 신미365님의 작품들 중에서 만나. 자, 여러분들 또 만나게 하는 건 짠. 김이 모락모락모락 제 입속으로 쏙. 입은 안 모양을. 맛있다. 누가 한 거야 도대체? 심리삼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. 당신은 내 뭘 쓰는 거야? 맛있다. 많이 익었겠는데요? 바삭하죠? 만나. 아, 제가 찢어달라고요? 네. 왜요? 사이좋게 찢어주세요. 오케이. 후라이팬이 좀 작아서 가짜순위가 좀 크기가 좀 작네요. 마음보시 2021년에는 다이어트를 하라는 의미에서 부침개를 좀 작게. 근데 혼자 다 먹고 계시네요. 빨리 다 드세요. 다 드세요. 됐다. 아우요. 와우. 대박 맞나요? 이건 밑에서 약간 타긴 했지만. 그래도 맞나. 우와. 2021년 김치 부침개로 시작해보는 마음법 ASMR 먹방 투어 시작으로 갑니다. 아 뜨거. 여러분, 요쪽은 이렇게 탔어요. 굳이 탔어요. 한 개를 먹는 사이에 탔답니다. 뭐도 맛나. 확실히 심리표 부침 내가 맛있긴 하네. 뭘 먹어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. 제가 또 전으로 유명하잖아요. 고추전. 내 영상에서 통박한 사람한테 심리 같긴 하지. 이제 갑자기 고백? 커밍아웃 하는 거요? 응. 뭐 그때도 얘기했어요. 제가 했다고. 아, 타니까도 맛있다. 이제 바삭하죠? 역시 정적. 맛있네 근데. 맞나. 여러분,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앞으로 마음먹 먹방 계속됩니다. 2021년 기대하시라. 개봉박두 개봉동에서 마음먹 여러분들에게 ASMR 먹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바이. 안녕.